안녕하세요.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둔촌동편에서 나온 돈가스집과 튀김덮밥집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못내 아쉬웠던 게 바로 이 초밥집이었는데요. 지난주 시식단에 방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백종원 대표와 시식단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문제는 시식단의 수준 낮은 입맛,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수익보다는 먼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백종원 대표와 시식단을 욕하는 것을 보고 아, 무언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왜 시식단을 욕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수익보다는 먼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발언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작진의 숨은 큰 그림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시식단의 수준 낮은 입맛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초밥이라는 게 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영상에서 나왔던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한 부분은 사실 제작진의 의도된 편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바로 초밥 자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회를 못 먹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에요. 다만 제작진은 컨셉 자체를 혹평으로 가야 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 문제죠. 중요한 건 이 테스트는 블라인드 테스트였다는 건데요. 식당의 위치만 대략 알려졌을 뿐이고 가격이나 퀄리티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테스트였던 거죠. 시식단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들이었고 그냥 느낀 그대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네티즌들은 온갖 욕을 댓글로 도배하고 있죠. 아주 감정적으로 말이죠. 이유는 참 간단한데요.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방송을 이미 다 본 후에 이 초밥을 만든 사람이 유명 호텔 헤드셰프 출신인지, 그리고 백종원 대표와 김성주 씨가 맛있다고 평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대부분 수제로 장인정신으로 만든다는 걸 아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식단을 욕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만약 시식단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테스트를 했다면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1970년도에 펩시가 펩시 챌린지라는 흥미로운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바로 쇼핑센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경쟁사인 코카콜라와 자사 펩시 제품의 라벨을 떼버리고 소비자들에게 두 가지 맛의 콜라를 시음하도록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놀랍게도 펩시가 압도적으로 코카콜라를 이겼는데요. 펩시는 이런 결과를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하고 맛이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으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란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가요? 여전히 코카콜라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죠.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절대 가치의 맛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브랜드, 즉 상대 가치의 맛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초밥집은 방송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유명 호텔 헤드셰프 출신의 장인이 모든 걸 수제로 만들고 외식업계 거장인 백종원 대표가 인정한 맛, 거기다가 비린 것을 못 먹기로 유명한 김성주 씨까지 가세해서 이 집 초밥은 비리지 않다, 즉 이 집 초밥은 다르다를 표현했으니까 명품 초밥이 이미 된 셈이죠. 이 시식단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느낀 그대로 전달했고 와중에 제작진의 못내 아쉬운 편집이 가미되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명품 초밥집을 이미 TV로 본 네티즌들에게 말이죠. 자, 그럼 왜 백종원 대표와 제작진은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욕먹을 짓을 왜 했냐는 말이죠. 그건 제작진의 숨은 큰 그림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실수일 수도 있겠죠. 다만 방송은 백종원 대표가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다고 출연진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작진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밥집은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메뉴 구성을 바꾸지도 않을 거예요. 9,000원에 같은 구성으로 나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가 방송 마지막에 얘기했던 소비자들이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의 차이, 이것만 매장 내에 잘 표현한다면 손님들은 어떨까요? 절대적 맛의 가치인 맛만을 느낄까요? 아니면 상대적 가치, 즉 명품 장인의 솜씨도 같이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방송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밥집을 방문했는데요.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 이 메뉴판이 매장 내에 붙어 있을 거예요. 손님들이 알고 먹을 수 있게끔 말이죠. 이 초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매장 내에 표현을 분명히 해놓겠죠.
백종원 대표가 방송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달라고 한 것이 이렇게 벽 한 켠에 크게 붙을 것이고, 좀 더 추가하자면 반대편 벽에도 더 크게 매장의 모든 장점들을 갖다 붙인다면 초밥을 먹는 사람들은 단순히 초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명품 장인의 초밥을 먹는 것이고 당연히 맛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백종원 대표는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눈앞의 이익보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발언 때문에 장사는 남겨야 하는 건데 너무 마진을 박하게 구성해서? 아닙니다. 백종원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외식업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 백종원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초밥집 사장님에게 당장의 이익보다 일단 퀄리티를 올려서 손님을 좀 잡아봐 라고 했으면 초밥집 부부 내외에게 뺨따구를 맞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원가율도 높고 남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퀄리티를 더 올리냐는 반문을 들을 게 뻔하죠.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이미 골목식당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것이고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한 살아남는 것 외에 분명히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방송 중에 얘기했던 사장님이 원하는 체면, 명성, 이익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방송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죠. 이제 방송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파셔도 남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체 매출이 올라가면 순이익률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버는 돈이 따라서 많아지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준 거예요. 고정비는 늘 똑같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식당 백종원 대표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작진의 큰 그림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초밥집은 장사가 잘 될 거고 돈도 잘 벌 거예요. 저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백종원 대표도 아마 그걸 바랄 겁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양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올린 효과 직방인 식당 이벤트 베스트 5에 나온 동네 가게 콜라보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초밥집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커피를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카페 사장님이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이면 골목식당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커피를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건데, 초밥집은 덩달아 적은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배는 남겨놔야 하니까 어느 정도 조합이 잘 맞는 거죠. 커피숍 사장님이든 빙수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장님이든 그 누군가는 아마 발빠르게 둔촌동 골목식당의 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셔야겠죠. 기회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둔촌동편 옛날 돈가스집, 튀김덮밥집 다 예상대로 분위기가 흘러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초밥집도 승승장구해서 오마카세 메뉴도 따로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장사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 올라가자마자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